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원입니다. 이번에 이어서 저희가 안방과 안방 안에 있는 가족실, 그 다음에 안방 욕실 이렇게 세 개의 부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같이 이동해 보실 텐데요. 우선 공사 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 현재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가 바로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 도어가 있던 공간입니다. 기존에는 바로 제가 정면으로 서 있는 이쪽 면에 이제 도어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도어 부분은 막고 보시면 왼쪽에 있었던 가벽을 설치해서 이 가벽 쪽에 이제 간살도어 도어를 설치해 가지고 이쪽에 별도의 통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이 안쪽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의 공간으로 분리가 됩니다. 제가 서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쪽 면으로는 욕실, 왼쪽으로는 드레스룸하고 가족실, 그 다음에 바로 뒷면으로는 침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가족실을 먼저 좀 소개해 볼게요. 네. 원래는 이제 제가 서 있게 되어 있는 이 위치에서 본다면 정면부에서 이렇게 출입구가 주출입구가 이렇게 들어와서 안방이 구성이 되고 안방에서 다시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걸어왔던 곳이 이제 드레스룸 형식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동선 자체를 지금 보시면은 메인 가운데 출구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동선을 좀 최소화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평면도를 이렇게 공사 전과 공사 후 도면에서 어떻게 동선이 좀 최소화됐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웃음건축에서는 전체적인 구조 같은 걸 좀 획기적으로 많이 바꾸는데 이번 케이스에서도 굉장히 그 동선을 좀 최소화했고 사용성 좋게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은 저희가 이제 설계할 때는 가족실 개념으로 만들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거실에 이제 큰 이제 거실도 있고 다이닝 공간도 있긴 하지만 실은 이제 부부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분들하고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부부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실은 부모님들도 이렇게 본인들만의 어떤 공간에서 책도 보고 뭐 간단하게 태블릿 PC로 영화도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텐데 아마 이 공간이 좀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 어떤 가구 배치 같은 걸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독립적인 공간 하나 만든다라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를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가벽을 중심으로 해서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상부에 오롯이 그냥 통유리로 기획을 했고요. 이 가벽을 중심으로 분리를 해서 바로 측면에는 드레스룸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벽체 자체도 드레스룸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체 다 붙박이장으로 기획을 했는데 웃음건축에서 제작한 건 아니고 고객님께서 별도로 이제 구입해서 넣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드레스룸 공간 구성할 때는 측면에 이제 고정된 벽에는 이렇게 큰 형태 붙박이장을 하고 반대편 측면에는 이렇게 낮은 장을 해서 서랍 같은 거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배치할 때 기본적으로 이 구성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전체가 다 큰 창이었는데 창도 두 개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쪽은 이제 채광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고정창으로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동선 확보하고 나머지 가족실로 만들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 안에서 조금은 여유로운 공간이 있게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30평대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은 침실 놓고 붙박이장 놓고 파우더룸 만들면 그냥 평면 계획이 끝나버리는데 60평대가 일단 넘어가게 되면 각각의 공간별로 굉장히 큰 잉여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침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만들었던 게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출입구가 일단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안방 침실로 들어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안쪽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이제 정면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쪽에 별도의 이렇게 침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그냥 작은 방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고도 뭐 양쪽에 별도의 공간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실, 그러니까 잠자는 거에만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왼쪽에 창이 있기 때문에 창 통해서 이제 환기 같은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방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계획 없이 오롯이 잠만 자는 어떻게 보면 침실에 가까운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쪽에 있는 어떤 큰 지금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우선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서 보이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현재 서랍 형태로 공간 구획을 했고요. 하부는 보시면은 보일러 분배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간, 제가 서 있는 공간이 원래는 가벽으로 막혀져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막혀져 있는 공간에 보통 하부에는 보통 보일러 분배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쪽으로 몰고 여기 통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배기가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사이즈의 장을 우선 짜야 되겠었기 때문에 지금 600 정도의 어떤 공간을 만들고, 또 반대편 쪽에서는 또 반대편 나름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드려서 죽을 수 있는 데드 스페이스도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이제 연결성 있게끔 욕실 한번 가볼 텐데요.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뭐 욕실 편에서 다뤄드렸었는데 조금 간단히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면은, 우선 측면에는 이렇게 언더카운터 형식의 세면대가 지금 제작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사항은 여기 보시면은 젠다이 형성을 해서 여기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메이평 수전을 계획을 해서 조금은 이제 호텔 느낌이 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거울로 설치를 해서 전체적인 이 공간 자체의 확장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는 이렇게 자변기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가장 표준된 제품도 넣고 노비타의 비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적 벽체로 벽체 형성을 해서 지금 샤워 공간하고 분리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와 보시면, 예, 안쪽 공간에 이렇게 조금 넓은 샤워 공간이 구성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욕조가 들어가고 나서도 이렇게 쉬는 공간이 많이 남게 돼서 조적벽체 제안을 드렸었고요. 조적벽체 안쪽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많이 만드는 이제 알코브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쪽은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렌치는 되도록이면 하나로만 만들어서 하부에서 물 빠지는 공간을 하나로 전체 통일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간만 가지고도 하나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욕실도 있고 어떤 가족실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침실도 있는 공간들인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각각의 가족들이 같이 거주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각자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부모님들만의, 자녀는 자녀들만의 공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이런 평면이 상당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일반적인 안방을 들어와서 드레스룸이 있고 파우더룸이 있고 욕실이 있는 형태의 구조를 지금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었던 거를 한번 참고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60평대 인테리어의 안방 부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